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파일럿 세 번째 편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연어 동안 다른 컨텐츠 찍느라고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뢰관도 5레벨 찍었고요. 여기 집합수도 3개나 생겼고, 그래서 군대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에릭서 정장소도 뭐 하나 더 생겼고, 금광도 5개나 생겼고, 뭐 이런 식입니다. 훈련소도 지금 요거 14시간 남았는데 요게 레벨 6으로 만드는 중이죠. 레벨 4고 요거 레벨 4고 그래가지고 꽤나 뭐 빠르게 생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쪽도 뭐 연구 많이 해놨고요. 돈다 썼죠. 그래서 하여튼 뭐 만들라는 건다 만들어 그냥 대충 눌러놨어요.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좀 신경 쓰기가 싫더라고요. 왠지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게 살짝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런 거는 제거하고 있지 뭐.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파일럿 세 번째 편. 요번에는 높스 요새 아래로 내려갈게요. 제가 지금 군대가 좀 튼실해가지고 군대가 튼실해가지고 어디 봅시다.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입구가 있는데 숲으로 막혀 있고 여기 막격포 두개 있고 여기 어그로 끌만한 곳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어그로가 이쪽에 끌리겠죠? 이게 좀 튼실한 대포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얘가 요걸 때리려고 그래도 어그로 끌리고 여기서 때릴 테고 박격포 맞아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쪽부터 부시고 들어가죠. 일단 몸빵 제일 센 놈. 이렇게 하면 여기 끌리겠죠? 3개 정도는 넣어줘야 될것 같고 얘가 벽좀 부셔주고. 아, 이거 일회용이었어? 이런 얘가 역으로 여기 끌려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든지 여기를 부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니? 순회 공연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아, 이제 박격포로 붙어야 되는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네요. 아, 여기서 얘 터져버리면 안 되는데. 터졌네. 안 피하네. 이러면은 일단 뭐 어떻게, 야 그쪽에 끌리면 어떻게 그러고 가. 얘라 모르겠다. 개판입니다. 그냥 갑시다. 개판인데 싹다 죽었죠? 박격포 맞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그로 이렇게 순회 공연하면서 끌리는구나. 자,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어그로를 아직 잘 모릅니다. 많이 요게 어그로 관리랑 이동 속도 관리랑 뭐 이런 거 지금 클래시 로얄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게임의 포인트래 가지고 제가 그걸 모르니까 배워 나가는 과정이죠. 얘네가 또 어그로를 어떻게 끌릴까. 이 다음엔 여기에 끌릴까요? 저기에 끌릴까요? 밖에 고맣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저기서 싹다 죽었죠? 오케이. 저기 끌리네. 밖에 맨 밖에 있는 애들부터 순회 공연 다니네. 그렇다고 얘가, 아, 폭탄병이 요걸 부셔주면 좋겠는데, 요거 부실 수 있을까요? 아, 얘가, 어그로가 이렇게만 안 끌렸어도 충분히 깨고도 남는 전력인데, 어그로가 신기하게 끌리면서 신기하게 다 죽었네? 어차피 어그로가 이렇게 끌리는 거 동시에 셋 넣을까요? 하여튼 일단 병력 생산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군대를 모았으니까 다시 가보죠. 녹스 요새. 여기 벽을 뚫는 게 최선인데 제가 지금 폭탄병을 못 만들었어요. 업그레이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하여튼 요번에는 깨봅시다. 요게 어그로가 이렇게 네 군데를 삥 순회 공연하면서 도니까 아무래도 한쪽은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힘으로 밀으려고 해골자이한테 둘 뽑았는데 양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분산되니까 좋은 생각일까? 갑자기 살짝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거 빨리 없애줄 이쪽으로 좀 신경 좀 써줄게요. 힘으로 미는 거지 뭐안 되면. 그리고 이쪽 구멍 좀 뚫읍시다. 저쪽에 어그로가 끌려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빨리 부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싹 부시면. 그리고 고블린이 들어가서 이것도 좀 부셔주면. 해골자이언트 여기서 터졌나요? 안 터졌죠? 그럼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역시 그냥 힘으로 미는 게 최고네. 폭탄이 있었지만 해골자이언트 붙으면 끝나는 거죠? 아이고, 거기 또 트랩이 있었는데 해골자이언트 붙을 수 있도록 누군가 자이언트가 한 몸이 희생했네요. 몰랐지만 그냥 힘으로 밀었다. 그냥 군대 많으면 되는 걸 뭐. 해골자이언트 너무 세다. 죽지도 않네 그냥. 자폭하라고 집어넣는데 양쪽으로 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밀어주니까 그냥 끝나네요. 살짝 허무한데? 제가 딜 계산이 안 돼가지고 괜히 작전 세운답시고 이상한 생각했어. 양쪽으로 그냥 넣어주면 그냥 끝나네. 그냥 손해 공연하면서 돌지 않도록 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네요. 제가 지금 좀 너무 게임은 안 하고 때때로 와가지고 건물만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이게 좀 제가 좀 너무 센가요? 그런 느낌인데? 일단 군대 뽑고요. 여기 지금 별 5개 찾으면 하면은 뭐 4배 보너스 이벤트에서 12만씩 준대니까 요거 상대 한번. 아, 공격하긴 싫은데 별로. 자꾸 상대도 공격 오더라고. 그래서 복수만 한거 가지고 지금 레벨이 많이 올랐거든요. 요번에는 별 5개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다 모였으니까 이제 좀 가볼까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배치를 조금 바꿨는데 돌불에 걸려가지고 뭐 꼼짝 못하네요. 자, 공격해서 상대 찾기. 공격 비용이 4시간이 무슨 뜻일까요? 오막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네, 공격할 때는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라 뭐 이런 뜻이군요. 각오해야지 뭐 어떻게. 이야, 되게 멋지게 지어놨다. 뭐, 난 처음 보는 황금 벽돌 이런 게 있고, 여기 막 애들 막 죽어 있네. 여기가 핫스팟인가 보죠? 어그로 끌려서 죽는 그런 곳인가 봐요. 여기도 또 핫스팟인가 보네. 여기 무슨 선물이 있네. 아이고, 선물. 낚였어. 선물에 클릭해가지고 군대가 하나 나가버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얘네는, 그러면 그건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야, 이게. 이런 장식품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있나 했더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 클릭해가지고 골로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아,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냐? 그러면 누가 우선 해골군 병사가 가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타워가 하나, 둘, 셋, 넷, 삥 돌아가도록 구성이 돼 있네. 네 개밖에 없어 타워가? 특이하네. 자, 그러면은, 아, 여기 뭔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럼. 뭐가 있나 보죠, 한번? 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보죠, 한번? 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두들겨 주겠지, 뭐.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배치인지? 시간이 없는 배치인가? 일단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 전체적으로 다 때려 부셔 그냥. 이게 무슨 배치죠? 허당 배치인가?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멋있는 배치였는데 그냥 허당이네요. 내 군대가 너무 센가? 약탈할 자원도 별로 없는 친구한테 왔었네.
사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괜히 간 보느라고 시간만 낭비했네. 이거 시간 때문에 다 못 깨는 거 아니야? 근데 돈만 다 털면 되죠? 그러면 되지 뭐. 아이고, 자원도 바닥난 그런 친구네. 가난한 친구인데 괜히 왔어? 미안해라.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상대 바꿨는데 돈 들더라고요. 괜히 아까워. 그 뭔가 있어 보였는데 매치는 뭐야 그냥 네모나게 둘러놓은 것만 못한데 아무리 봐도. 그건 뭐냐 또. 그 무슨 감옷 같은 게 있네 얘는. 케이크에 케이크 선물 이런 거에 낚이게 나오고 말이야. 20초 관을 넘어봐가지고 그냥 쑤르륵 다 넣었으면 그냥 금방 깼을 텐데 시간이 없네요. 100% 달성 못했고요. 80% 만족합시다. 뭐 싹 다 죽이려고 그래.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엘릭서 6초 동안 다 털겠네요. 엘릭서는 딴 건 몰라도 다 못하나? 아 148 남겼다. 까치밥은 남겨줘야지. 오케이. 뭐, 트로피를 22개밖에 안 주는 거 보니까 훌륭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배 별 보너스 받아서 뭐 16만, 16만 쭉 가득 찼고요. 16만은 어디로 들어간 거야? 아 여기 창고로 들어가지? 금고로.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아 브론즈 2가 됐네? 뭘 했다고 내가? 방어만 열심히 했는데 브론즈 2가 됐네요. 그 다음은 브론즈 1. 어디 있고? 리그가 어떤 종류로 돼 있죠? 아 브론즈, 실버, 골드, 크리스탈, 마스터, 챔피언, 타이탄. 제가 보통 이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죠. 이거는 마스터가 점수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세 편 파일럿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요 야, 여기가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구경을 못하네. 구경은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이거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구나. 이게 또 못 만드네. 저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하여튼 헷갈린다. 헷갈리고요. 원래 생각은 요쪽 요거 빨리 삼성 검략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지지부진 하면서 너무 마을회관이랑 이런 건물이랑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놔가지고 힘으로 싹 밀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거 없이. 그래서 이것도 좀 컨텐츠가 좀 애매해졌네. 하여튼 파일럿 3편 띄웠고 일단 게임은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뭐 급하게 막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거나 뭐 그러지 않고요. 멀티플레이어도 좀 해보고 저쪽 장인 마을에 가서도 좀 해보고 이렇게 천천히 좀 중구난방으로 해보다가 아 이거다 싶은 컨텐츠를 찾았을 때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가끔 잊을만하면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